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어장하겠습니다. 그번에 높이와 이제 청수를 보고 나서 이제 부처법에 적용되는 범위 보겠습니다. 높이와 청수도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높이와 청수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자, 건물의 높이입니다. 높이와 청수가 나옵니다. 높이와 청수 또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라는 것은요, 땅 지표면, 지표면, 요 지표 밑에는 높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표, 지표면 아래는 높이에 포함이 안 된다. 보십시오. 지표면 위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건물이 딱 있겠죠? 건물이 필로티를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건물이 딱 있더랍니다. 그러면은요, 건물 높이란 것은 지표면,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다. 상단하면 옥상 바닥입니다. 옥상 바닥면. 요 상단까지를 가지고 건물의 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높이하면 건물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가 건물의 높이로 본다. 이제 높이로 본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필로티도 땅이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우십니다. 배우시는데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뭐 가로구역에서의 어떤 높이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에 관한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조등, 1조나 기타 공동주택 등입니다. 등에 관한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이것이 60조, 61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로구역 단위에서의 높이 제한과 1조권 등을 위한 높이 제한 할 때 보시면 이때는 필로티층을 제외한 높이 제한, 제외. 빼줍니다. 빼준다. 그래서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과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할 때는요, 필로티 청고를 빼줍니다. 빼줘. 이건 다 빼준다. 그래서 요 가지고 높이를 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하면 원래 지표부터 다 높이가 포함되지만은 이 가로구역 단위에서의 높이 제한과 그리고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할 때 보시면 이때는 필로티 청고를 제외한 높이로 본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면 그 문장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높이. 그리고 또 어딥니까? 저기 오른편을 보시면 금방 했던 2번입니다. 2번 필로티 부분에서 건물 1층 전체가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면 60조 높이 제한과 61조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 청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오른편에 2번에 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왼편에 다시 예외 있죠. 예외 요 1번에 기역과 또 니언이 있습니다. 요 파트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통과하셔도 됩니다. 요것은 문제풀이 할 때 간단하게 또 질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요건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번 보이죠. 23페이지에 3번 옥상에 있는 옥탑 등의 높이 산정기준. 요건 잠시 뒤에 봅니다. 잠시 뒤에 보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만 보이죠? 높이에서 제외되는 부분에서 지붕에 보시면 무슨 장식품이 이렇게 있어요. 장식품들. 또 꿀뚝이 있죠. 꿀뚝이 있어요. 꿀뚝들. 요건 높이에서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제외한다. 그런데, 옥상 난간벽. 난간벽이 쳐 있습니다. 난간벽. 추락 방지를 위해서 난간을 설치했다. 난간. 이 난간입니다. 난간. 난간인데 요 난간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 막혀 있는 난간은요 높이에 포함됩니다. 포함돼. 그런데 난간이 2분의 1, 2분의 1 요 사이가 2분의 1 이상의 공간으로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다. 그러면 제외한다. 옥상 난간 같은 경우에 막힌 것은 포함이 되어지고 여기 2분의 1 이상 뚫려 있다라면요 높이 산정할 때 제외해 준다라는 말도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참화 높이, 참화 지붕입니다. 지붕. 참화를 가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참화 가진 건물들. 요 건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참화의 높이를 봅니다. 보시면 참화 끝이냐. 보시면 참화니까 참화 끝에서 지표까지가 참화 높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참화 높이는요. 참화 끝부분 높이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면 요 참화 밑에 참화 틀, 지붕 틀이 있습니다. 지붕 틀. 요 지붕 틀인데 지붕 틀까지 요 높이냐 하면 요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야. 아니고요. 요 처마나 지붕이 있으면 처마를 받치는 기둥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요 벽체로 받치기도 합니다. 또 위에 깔돌이도 있기도 합니다. 깔돌이. 그래서 이럴 때는 처마틀, 지붕틀 요것을 받치는 요 기둥체라든지 또는 벽체라든지 또는 요 여기 보시면 깔돌이 요 상단까지가 처마 높이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처마 높이하면 처마 형태를 받치는 처마틀, 지붕틀을 받치는 벽체나 기둥체, 그 깔돌이 상단까지가 처마 높다. 이것은 건물 높이지만 처마 높이는 요 처마를 받치는 기둥체, 요 상단까지가 바로 처마 높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건 또 보시고요.
다음에 4번에 반자 높이, 반자입니다. 반자. 그럼 반자 하면요. 보세요. 반자 하시면 그냥 천정이다. 천정. 천정 하죠. 천정. 이게 보이나? 천정. 넘네요. 천정. 요 천정이다. 반자 이꼴 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자는 천정이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요. 자, 건축할 때 이렇게 하겠죠. 각 층의 바닥 구조체. 시멘트 바닥. 슬라브, 슬라브. 각 층에 보시면 바닥 구조체. 시멘트 바닥. 슬라브가 있습니다. 슬라브가 있어요. 있고요. 또 거기 보시면 또 위층도 있겠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보시면 다시 배관등을 설치합니다. 배관. 어떤 온돌 배관등을 설치하면 다시 위에 장판이나 타일을 덮어씌우죠. 덮어씌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볼 때 바닥면이다. 바닥면이다. 보릅니다. 또 위에 천정이 이거 뭡니까? 천정 설치할 때 보시면 뭐 전기나 닥터 안 보이려고 천정 뭐 전기선들을 막 깔아 안 보이려고 천정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요 반자 높이 천정 높이는요 여기 발른 바닥 구조체 말고 타일 덮어진 장판 위에 요 바닥면에서 요 천정까지 요 높이가 바로 반자 높이다라고 합니다. 반자 높이면 발른 바닥 구조체 위에 장판 발른 바닥면에서 여기 천정까지 요 사이를 가지고 반자 높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 창고 창높이입니다. 그럼요. 자 여기 바닥 구조체 있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요거 아래층 바닥 구조체 여기에서 요 위에서요 위층 다 끌어내고 바닥 구조체 요 위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바닥 구조체들 위에서 위층 구조체 요 위에까지를 청구 청높이라 부릅니다. 청구하면 바닥 구조체들 발든 위에서 위층 그 다 끌어냅니다. 배관 끌어내고요. 원래 원판 시멘트 바닥 위에서 원판 시멘트 바닥 위층 위에까지 바로 위에서 위에까지가 청고 청높이다. 청고 청높이다 부릅니다. 이것도 같이 꼭 봐주세요.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갑니다. 청수가 1번입니다. 청수 보세요. 일단은 청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꽤 높은 어떤 건물인데 여기가 만약에 한층 단층서입니다. 단층은 꽤 높아 16m다. 꽤 높습니다. 한층인데 16m 이런 건물이 많죠. 어디 있습니까? 창고라든지 공장 가시면 꽤 높은 어떤 청구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한층이냐? 한층 아닙니다. 이렇게 애매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4m를 한 개 층으로 본다. 한 개 층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이미 예, 보시면 4416 4층이 딱 되어야 16m 4416이죠. 그러니까 높은 단층짜리라 할지라도 꽤 높아. 그러면요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서 청수를 산정한다 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1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이번 보시면 요즘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른 이런 식의 건물도 많이 이렇게 막 축적합니다. 해요. 이럴 때 몇 층이냐 부릅니다. 몇 층이냐. 몇 층이죠? 몇 층? 이쪽은 보니까 3층 총 5층입니다. 5층. 평균 4층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청수가 부분마다 다르다랍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청수, 이 가장 높은 청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청수, 요 많은 청수를 전체 건물 청으로 본다. 해서 청수가 틀리면 붙어 있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 건물 청수로 본다. 많은 청수, 높은 청수 아닙니다. 많은 청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높이로 봅니다. 자, 그 밑에 또 관리해버립니다. 청수에서 제외된다. 일단 그 2번이죠. 2번. 지하층 청수에서 제외한다. 다 아십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2번에 1번하고요. 아까 통과했던 앞에 높이할 때 필로티 부분 밑에 3번 옥상에 설치된 탑들 높이에서 3번하고 앞에 지에 있는 거기 3번하고 요 관리 2번에 1번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봅니다. 청수와 높이 나옵니다. 저희가 앞전 시간에 봤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승강기실탑 등이 있다 했습니다. 승강기실탑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 승강기실탑 같은 경우에, 승강기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면적은 다 빼준다. 그래서 면적은 다 공지한다. 우리가 앞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다 빼줍니다. 그래서 받아갈 때 면적에서 빼줍니다. 면적 빼줘요. 빼준다. 제외. 면적은 빼준답니다. 그런데 요 청수가 보니까 1층, 2층이야. 보니까요.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물 상단층이 제일 위가 10층이야, 10층. 또 보시면요. 자, 높이가 딱 보니까 높이가 이미 40m 나왔습니다. 40m. 그러면 이것도 높이가 꽤 높아. 역시 14m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같이. 자, 우리 이 건물이 원래 이 탑을 빼고 나면 10층이고 40m인데 탑을 딱 포함시킨다 그러면 12층, 높이가 54일 수 있습니다. 이냐. 좋습니다. 일단 요 건물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시켜서 바라봅니다. 항상 수평 투영을 해서 딱 바라보면 수평 투영을 딱 해서 바라보면 가장 넓게 보이는 것이 뭐죠? 수평 투영에서 가장 외벽 면적 크게 보인다. 뭡니까? 건축 면적.
그렇습니다. 위에서 딱 봤을 때 약간 바깥쪽에 튀어나온 벽으로 둘러싸 있다. 건축 면적이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의 탑 구조물의 면적도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보이는 요 건축 면적,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 이거하고 또 탑의 면적, 탑의 면적, 요 탑의 면적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요 건축 면적과 탑 면적을 비교를 해서 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요. 자, 건축 면적이 딱 보니까 1000제곱미터가 나왔어. 천이 딱 나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천이 딱 나왔네요. 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탑 면적이 한 개 두 개 있어. 합쳐가지고 보니까 100이 딱 나왔어. 응? 그러면 천은, 아, 100은 천에, 얼마입니까?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탑 면적이 여기 건축 면적에 비교했을 때 8분의 1, 8분의 1 이하가 되어지면 옥상의 탑 부분들, 층수는요, 전부 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런데 옥상의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는 모두가 아니고 12m까지만 제외한다 하고 나머지 높이 부분들은 높이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에 보시면 앞전에 나왔던 바로 요거죠. 자, 그래서 청수편의 관로 2분의 1번하고 앞전에 높이편에서 이 4번 상이죠. 3번 상이죠. 3번 상. 옥상의 탑들 그 면적이 건축 면적과 비교했을 때 했을 때 요것들이 8분의 1 이하가 되면 요것도 청수는 다 몽땅 제외해준다. 높이는요, 12m 하니까 12만 빼줘, 12만. 빼주고 나면 나머지가 2가 남습니다. 요 두 개 더하면 40이다. 이게 뭐 40이다. 에? 그러니까요, 요 탑 면적들이, 응? 요 면적들이, 원래 면적이 빼주지만, 이 넓이가, 넓이가, 요 건축에 비해서 8분의 1 이하이면 청수는 몽땅 제외, 높이는 12m만 제외해준다. 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요 건물이 앞으로 배우십니다. 주택법에서 4억 계획 승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4억 계획 승인 받은 단지, 단지. 30% 이상의 단지가 딱 나왔다랍니다. 이때는요, 그 부분들이 6분의 1만 되어도 요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4억 계획 승인 받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할 때는요, 일단은 6분의 1만 좀 넓게 써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수까지 문제입니다. 청수. 청수는 반드시 확인을 꼭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보세요.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보신 것이 이거죠. 보시면 아까 점치는 했던 것도 포함됩니다. 네 가지의 관상이죠. 용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하죠. 하지만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들 제외해준다. 제외해준다. 그 다음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분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 면적 제외해준다. 그래서 건축선 같은 경우에 소요너비 미달되어서 발생한 건축선하고 도로 모퉁이선 사이가 대지에서 제외해준다고 배웠습니다. 보시고요. 건축 면적 하면 건축물을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수평 투영 면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많이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차마 어떤 지붕이 튀어났다 할 때는 기본 보시면 1m를 빼주는데 그런데 전통 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전기차 충전 시설 갖춘 공중등은 또 2m하게 빼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표에서 1m까지 솟아난 부분들 요 높이가 1m 이하야 빼주겠다랍니다. 또 지상층에 보행자 통로 등이 있다. 이것도 다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보관 분리수거함도 빼준다를 또 배웠습니다. 또 지하 속하는 요 경사로 여기 딱 보인다고도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시고요. 또 바닥 면적은 무엇이냐 하니까 건물의 각 층별로 또 그 일부 부분도 따로 띄어서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이다 했습니다. 근데 외부에 벽이 없다 할지라도 보시면 거의 없다 할지라도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 가지고 바닥으로 산입한다 했습니다. 또 노대 발코니가 튀어나왔다 합니다. 이것들 가장 긴 벽에서 접한 1.5m까지 오판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에 닿는다. 이것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에 필로티가 보인다. 쓰임새가 뭐냐? 주차장이다. 또 통과 할 때는요. 다 빼주겠다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용도 불문 다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승강기 탑들 다 면적에서 빼준다. 다락 같은 경우는요. 창구가 1.5m 할 때 빼준다. 경사 지붕 밑에 있는 다락 같은 경우는 1.8m까지 빼준다 했습니다. 자, 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각종 어떤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필요품을 다 빼준다 했습니다.
또 건축물 리모델링 할때 보시면 터치라는 붙이는 각종 어떤 보안 자체들을 다 빼주겠다. 이것도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 뺄 거 빼고 다할 거 다 더한 다음에 한 금을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다 했습니다. 하나의 금을 속에서 각 층의 바닥을 다 합한 것이 연면적이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여기는 포함이 되어도 또 빼주기 좀 더 빼준다 하죠. 지하층 그때 가서 빼준다. 원래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할 때는 빼준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부설주상 다 빼준다 했습니다. 또 초고층 등에 있는 바로 피난 안내구역 다 빼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층에 있는 바로 경사지붕이 되는 대피공간도 빼준다. 이것도 금방 배우신 적이 있던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확인 한 번 더 해보십니다. 그래서 정리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보시면 높이와 층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금방 배웠습니다. 높이와 층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 높이란 것은 지표면에서 상단까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층 전체가 필로티일 때는요, 높이 제한에서 층구를 제외한다, 빼준다 했습니다. 자, 또 층 구분이 애매하다 하면 3m마다 한 개 층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 층이다. 또 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층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승강기 탑 등의 그 면적이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또 단지 사격 승인 받으면 6분의 1 이하이면 청수는 다 몽땅 제외, 높이는 12m까지만 빼고 나머지는 높이에 포함된다. 금방 보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용어 정의 항상 준비해 주십시오. 용어 정의에서요 항상 두 문제 이상이 나온다 보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자, 보시고 다시 또 총칙편에 있는 제4줄 갑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총칙에 보시면 용어 정의 말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 건축법 적용이 첫 번째 물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또 공작물도 언급합니다. 자, 또 건물 진땅 대지에 관한 범위도 나온다. 1필기, 1대지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필요 없고요. 자, 적용되는 행위 보시면 건축행위 에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곧 배우십니다. 또 대소순이 있습니다. 크게 순환한다. 용도, 업종을 바꾼다 할 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심사를 받습니다. 또 지역적인 범위에 가지고 법이 모두 다 적용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곳은요 농촌 가면 일부 법정은 빼준다. 또 이제 곧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된 범위입니다. 시험에 전체에 대한 두 문제 이상 꼭 시험에도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01장이죠. 01번에 제사드림 24페이지입니다. 적용 대상물에서 첫 번째 보시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적용 대상물에서 첫 번째 건축물. 참 시험에 잘 드는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축물 나오는데 건축물. 그 법 중에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건축물이 무엇이냐. 금방 설명을 간단히 한 적도 있습니다. 건축물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뭐냐. 지붕입니다. 지붕. 대지에서. 자, 대지에서 뭔가 있는데 뭔가 축적했는데 뭐냐. 지붕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붕. 요 지붕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또 있다. 안 되겠죠? 자, 뭐 있습니까? 기둥체로 받치거나 또 벽체로 이렇게 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하면 지붕은 꼭 필요하다. 지붕과 기둥으로 받치거나 또는 벽으로 받친다 해서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 꼭 필요하다. 지붕과입니다. 지붕 또는 나면 X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건물이다. 이렇게 있거나 다 건물에 포함된다. 지붕과 벽이 있다. 건물 맞습니다. 그런데 지붕 또는 벽이 있다. 건물 아닙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담장 등을 축조할 때 담장은요 뭐냐 하면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건축물을 위해서 담장이나 대문을 축조했습니다. 담장인데요. 그러면 같이 본다. 같이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담장 등은 다 같이 건물로 봅니다. 건물로 봐. 그러니까요. 이때 딸린 것들, 요 건물에 딸려 있다. 딸린 것들도 같이 건물로 본다라고 합니다. 예, 그 말이 밑에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보통은요. 지표 위에 이렇게 건물이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상가 보시면요. 땅 속에 보시면 벽을 치고 바닥을 깐 요것도 지표 아래 부분도 요것도 건물에 포함이 된다랍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 남산 타워죠.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갖다 놓은 점포, 뭐 사무실 등다 보시면 이것도 건물로 본다. 고가의 공작물, 고가의 높이가 있는 공작물, 요 위에 갖다 놓은 것도 이것도 건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이 보시면 금방 밑에 보시면 본문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박스 보이죠? 기억부터 미연 봅니다. 이게 또 보시면 잘 뜹니다. 지붕이 있어. 지붕이 있어. 지붕이 있습니다. 있어. 있는데 불구하고도, 자, 건축법에서는 바라볼 때,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은 하지 않은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것이 보시면, 1번부터, 기억부터, 미음이 쭉 나옵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창고 아시죠? 창고. 창고를 아십니다. 또 철문도 아시죠? 철문. 창고에 철문이 붙었네. 또 창고 철문에 수문장이 딱 있어. 창고 철문 수문장. 창고 철문에 붙은 수문장, 수문장. 창고 철문 수문장. 창고 철문 수면 지붕이 있지만 건물로 보지 않는다란다. 창고 철문 수에 걸리면 지붕이 있지만 건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창이 뭐냐? 합니다. 창고야, 창고, 창고로 쓰는데,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와서 창고로 씁니다. 혹시나, 가설 건축물, 가설 건물입니다. 이것도 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참 가설로 참 많이 하죠. 컨테이너 박스, 철판 지붕, 철판 벽, 철판 문도 다 붙어 있어요. 훌륭하게 가설로 참 많이 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 컨테이너 박스 창고가 어디 있냐 하니까, 공장으로 쓰는 대지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공장 내에도요, 기타 용도, 기타, 뭐 숙소다, 또 사무실이다, 또 식당이다 하면 다 건물에 포함돼, 건물에 포함입니다. 응? 건물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요 쓰임새가 뭐냐 딱 보니까, 이 기타 용도가 아니고, 이게 컨테이너인데, 이것이 창고로서, 이동이 용이하게, 말투가 안 바꿔요. 그러면요, 이건 건물 아니다. 묽은 박스로 본다. 해서 공장 용도 대지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쓰는 창고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을 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규모 작지만 근무자가 근무하시면서 표를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표 있죠? 이런 식의 어떤 부스가 있어요. 있습니다. 부스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그것도 고속국도, 도로 한가운데 딱 이렇게 있죠. 있습니다. 있죠. 뭐, 100km 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앞에 서겠지만, 도로 위에 있어, 도로 위에 있어. 응? 도로 위에 건물 원래 지어서 없어. 응? 한가운데 있어. 도로 갓길에 있다. 갓길, 도로 점령허가. 이 도로 갓길이죠, 갓길에. 응? 그러면 이제 도로 점령허가 나옵니다. 점령허가. 그런데요, 가운데 있으면 점령할 수가 없어. 도로 가운데는 점령이 안 됩니다. 도로 옆에 갓길에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딱 있어. 이건요, 건물이 아닙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 본다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철도 선로 개통, 철도 선로 요 부지 안에 가보세요. 철도 레일이 있죠. 철도 레일 쫙 있습니다. 철도 레일들. 자, 각종 어떤 역사들, 서울 역사가 있습니다. 있어. 큰 어떤 거대한 철도 역사가 있습니다. 큰 역사들. 요건 건물이야, 건물. 근데 요 선로 인근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큰 거대한 이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플랫폼. 요 플랫폼은 지붕이 있어. 있지만요, 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건물로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플랫폼 건물로 안 봅니다. 플랫폼.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철로 옆에서 큰 지붕 있는 어떤 형태가 플랫폼인데 건물 안 봅니다. 플랫폼. 또 여러분들 상하 육교 시설들, 상하 보행 시설, 상하 땅속도 있습니다. 보행 시설 건물들 지붕이 덮어 있어. 보행 시설 이것들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자, 또 철도에서 가시면 레일 옆에 보안용 건물들, 보안용실, 보안용 건물들 요 건물 안 봅니다. 자, 또 옛날 역사 가시면 겁탄 거비시설, 겁탄 창고 요 건물도 안 본다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플랫폼, 보행시설, 보안시설, 겁탄 거비 창고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됩니다. 이거 말고 철도 역사, 철도 시설 건물에 포함돼, 철도시설이라는 건물 중에 포함됩니다. 또이 코레일에서 파는 바로 철도 옆에 매점들 유일 거지 편의점들, 또 저기 뭡니까 김밥 팔고 또 오뎅 파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로 안 본다 해서 건물로 봅니다. 건물로 봐. 철도 코레일 통 매점은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딱네 가지 플랫폼, 보안시설, 보행시설, 또 겁탄급만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요 법에 의해서
대그나 도요 가 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들은 뭡니까? 응? 여러분들 이 법에서 지정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보나 보물. 국보 보물. 국보나 보물이야. 응? 국보나 보물이야. 응? 이것은요 뭡니까? 골동품이야. 골동품.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상에 지정되거나 가증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물들은요 골동품이지 건물이 아니냐. 그래서 건물로 안 봅니다. 그다음 제일 끝에 중 하천구역, 하천구역, 하천구역 가시면 보나 댐, 댐이죠. 이렇게 보시면 수문 조작실, 댐의 철문을 올린다. 수문 조작실, 요 수문 조작실 안에 근무자 근무하십니다. 근무자 근무하셔. 근무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요것도 건물로 안 본다. 그래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수문 조작실 건물로 안 본다랍니다. 안 본다. 그래서 요 내는 건물 안 보니까 무슨 이때에서 건폐율 용적률 할 때 다 제외죠. 제외. 빼준다. 빼죠. 빼죠. 그래서 창고 철문수하면 건물로 보지 않는 건물 형태를 띄고 있는 어떤 건물이다. 그 건물 형태 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창고 철문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이제 공작물, 공작물 터네. 공작물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작물. 두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공작물이 딱 나와요. 자, 사람들이 축조를 했는데 지붕이 있으면 건물, 지붕 없다. 공작물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을 가해서 만든 축조물 중에 축조한 것 중에서 지붕을 갖추면 공작물, 지붕이 없으면 지붕을 갖추면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붕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죠. 그러면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알아서라. 자, 공작물 축조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규모가 좀 작아. 작은 것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큽니다. 크면은 위험해요. 좀 큰 거 축조합니다. 큰 거를 축조한다랍니다. 축조한다. 축조한다. 그러면요. 축조하기 전에 축조한다라고 미리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대부분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부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큰 것을 축조할 때는 그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하세요. 누구한테? 시군구청한테 신고가 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이 무엇이냐가 밑에 보시면 박스 보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영표는 참 시험에 잘 떠요. 그래서 2m 높이를 가지고 있는 옹벽과 담장은 신고를 안 합니다. 요 규모를 초과, 초과한다, 넘어간다, 넘어갈 때부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2m 이하의 옹벽 담장은 신고 안 한다. 요 2m를 초과. 3m부터 신고한다. 이 말이죠. 2.8m는 안 옵니다. 3m 나오지. 2.5m 안 나와요. 그래서 옹벽과 담장은 2m 넘어갈 때부터 신고한다. 랍니다. 자, 또 4m 높이를 가지고 있는 광고탑이나 판들, 이것들 4m 초과할 때 신고를 한다. 랍니다. 자, 또 5m 높이를 가지고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태양전지판, 요것들, 요걸 초과할 때 신고하지까지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6m가 좀 많아, 좀 많아. 보시면, 각종 어떤 장식탑들, 각종 어떤 기념탑들, 각종 어떤 철탑들, 각종 어떤 꿀뚝들, 장기철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들, 굴뚝들은 요 메타를 초과할 때 신고한다. 6m, 5m 신고 안 합니다. 자, 또 8m. 2, 4, 5, 6, 8, 8. 8m의 고가수조 물탱크입니다. 요거 초과할 때 신고한다. 그래서 요거 딱 요세요. 요럴 때 옹벽, 담장, 광고, 탑판들, 태양에너지, 장식탑, 기념탑, 철탑, 굴뚝들. 고수, 물탱크 말합니다. 그래서 2, 4, 5, 6, 8. 해서 옹당, 광태, 장기, 철뚝고, 옹당, 광태, 장기, 철뚝고, 이렇게 요시면 쉽게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탈 초과할 때부터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 개 있어요, 한 개. 밑에 보면 있죠. 또 하나 더 보시면, 또 지하 대피요, 지하 방공호, 지하 대피요 같은 경우는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신고한다. 요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이거 말고, 8m, 하나 또 8m, 8m가 또 나와요. 8m. 무엇은 다 넘는 초과 넘는. 그런데 요건 이하일 때 다 신고한다. 이하가 뭐냐? 주차장 시설물 철골식 회전식이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 옆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철골식 회전식 타워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때 요 높이가 8m 이하라 다 신고합니다. 다 신고를 한다 보면 되면
8을 초과하면 더 위험해. 이것은요, 주차장법에서 따로 이것을 관리합니다. 주차장법에서 따로 관리하니까 8m 이하는 다 공장물 신고, 8을 초과하면요, 주차장법에서 신고를 받더라. 그래서 따로 관리합니다.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다 이번에 전부 다 신고받겠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2, 4, 5, 6, 8, 8. 옹당 광태 장기 철두 고주입니다. 그래서 8 두 개랍니다. 한 개는 고수가 수는 8m 초과. 이것은요, 8m 이하. 그래서 구분해서 꼭 정리합시오. 2, 4, 5, 6, 8, 8. 옹당 광태 장기 철두 고주.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십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아파. 그래서 잠시 머리 식히고 나서 이거 보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